각각의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 커뮤니티가. 어? 누나, 누나, 셰프님이 계시는데 여기? 여기 뭐야? 실감 난다 여기. 네. 나는 뭐 이렇게 약간 구내식당처럼 가서 네. 뭐 그러니까... 백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야, 여기 이거는 그냥 구내식당이 아닌데요? 와, 그냥 여기 가보자. 진짜 식당인데? 오. 와, 좋네. 가보자. 와, 프리미엄. 불 봐요, 불. 불쇼도요. 우와,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우리가 지하로, 네. 지하로 내려와서. 탄수입니다. 오, 약국이 크네. 약국도 네, 엄청 커. 우와, 약국 봐. 엄청 커. 무슨 약국이 이렇게 커? 야, 여기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네. 밖에 나갈 일이 없네. 네. 이 안에서 다 해결되네. 이제 밖으로 나오네요. 아,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산으로 연결되나 보죠? 예, 일단 가볼게요. 길이 나오네, 이제? 뭐야 여기? 오 뭐야? 어 여기. 기록. 이거 뭐야? 기록. 이거 뭐야? 히든스팟? 자 여기까지 몇 초? 몇 분? 지금 3분 걸렸습니다. 3분. 3분. 자 실버타운에서 여기 까지 네. 3분 걸렸습니다. 와. 3분. 자 여기 어디입니까? 히든스팟이 어디냐? 병원 아니에요, 스파? 일반 그냥 병원 아니고 대학병원. 야. 네, 집 좀 보고 올게요. 예. 인프라 좀 보고 올게요. 오,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띠리띠리리리. 일단 특이점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래요. 구경을 좀 해볼까요? 거실. 대박이다. 거실 너무 아늑하고 너무 따뜻하다, 느낌. 여기가 안방인가? 여기가 안방 같은데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스터룸. 마스터? 마스터룸. 그게 뭐예요? 안방. 안방? 너무 좋은데? 화장실! 화장실도, 야, 여기 동선 좋네. 네. 여기 파우더룸, 여기는. 여기서 이제 씻고 이렇게 하고 여기 웬만한 이제 옷 같은 거. 옷장? 옷장. 오. 와, 크다. 진짜 커요. 좋다. 너무 괜찮아. 이거는 그냥 젊은 사람이 와서 살아도 되겠는데요? 젊지도 않은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봐. 예. 누나 일단은 확실히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안전바. 안전바. 우리 대학병원 가면 이렇게 해서 화장실 이렇게 당기면은 간호사들, 의료진들 오잖아.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탐난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렇게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날 수도 있고 힘을 주실 수도 있고 충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디자인을 만드셨네. 넓구나. 밖에 상가가 다 있네. 미닫이로 만드셨구나.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면적으로 돼 있네. 근데 여기 너무 탐나네. 야, 여기는. 여기서 또 어르신들 각방 쓰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요? 잠잘 때만큼은? 그래요? 막 자다가 막 너무 콩을 고르시면 좀 힘드니까. 그치. 네. 붙박이도 다 있네. 여기 붙박이가 왜 2개야? 그건 뭐예요? 와, 넓어. 와. 여기 한 명 들어가도 되겠다. 와, 진짜. 진짜 좁은 줄, 난 그냥 간단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넓어. 이게 손자 들어오면 좋아하겠다. 이렇게 수건대 많아가지고. 그치?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너무 괜찮다. 여기는 여기도 이제 이불장. 이불장. 그러니까는 2세대가 살아도 돼. 2세대라는 게 이제 남편하고 아내 각자 살림을 각 방에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죠. 꽤 좋네. 구조가 너무 좋다. 구조 좋다 이거. 이 멱조산이 이렇게 쫙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문 딱 열면 저 산에서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저 높은 산도 또 올려다보게 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헬스장이다. 제가 그러면 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있어. 오, 딜리스. 와, 크다. 진짜 커요. 좋다. 야, 여기 뭐 기구도 많고, 그치? 기구 진짜 많아요. 헬스장에서도 이 정도는 진짜 넓은 거예요. 그리고 좀 주로 하체 기구가 많은 것 같지 않아? 하체 운동 기구. 이거 봐, 다 하체 운동 기구야. 그러네. 이거 다 하체거든요. 여긴 또 뭐 다른 거 뭐 하시는데요? 지금 엄청 수업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여기는 뭐 하는 거지? 에어로빅인가?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 오. 여기는 어디야? 와인바다, 와인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문적인 와인 전문점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샴페인도 있어요, 이거. 대박이다. 신기하다. 네,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렇죠? 이렇게 전문점이 들어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 네. 옆에는 편의점이야. 와, 편의점에. 벽에 다 있다. 야, 이거는 마트야. 편의점이 아니다, 마트다. 마트야. 대박이다. 편의점 가볼까요? 한번? 어떻게 생겼네? 야, 보기 좋다. 우와, 비비큐네, 비비큐. 바베큐인가? 여기 또 개인 텃밭도 할 수 있는 거고. 와, 야, 최고다, 진짜. See that sunny smile that sends them over. 저도 상당히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네, 너무 비싼 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25평대가? 네. 25평대가? 5억에서 6억. 아, 진짜로요? 응. 그리고 우리가 갔던 30평대. 30평대가? 30평대가 7억에서 8억. 오야. Paper planes in the sky, drifting where the wind blows. 라라라라라. 저희가 들어갈까요? 예. 꽤 널찍한데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넓은데요? 예. 자, 한번 썩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이런 가구들도 비치돼 있는 걸 가져오시는 건가요? 취향에 맞게? 네. 이 정도? 네, 여기 지금 살고 계셔가지고. 네. 이곳이 21평이거든요? 21평이요? 예, 예. 꽤 넓네요. 그러게요. 왜냐면 구조가 잘 빠졌어요. 예, 예. 여기 화장실 2개, 방 2개. Gotta be honest. I don't like the way she dresses, or the way that she pronounces her S's. And I'm just saying what they're thinking, 'cause they don't know you, no, like I know you. 아, 21평대도 화장실이 2개나. 들어가 보셔도 돼요. 네. 여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라 더 심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같이 들어오시면 좀 더 넓은 거에서 같이 주무시면 되겠지. 혼자 사니까 싱글 베드가 있고. 화장실. 아, 화장실 두 개네. 예, 예. 여긴 욕조까지 이렇게. 그리고 미닫이로 다 이렇게 해서 네네. 공간 활용이 되게. 그리고 수납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 깊고. 수납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우리가 옥상에서 이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던 게 있었어요. 발코니. 예. 아, 있어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여기 발코니가 있어요? 가장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이 의뢰인의 니즈를 우리가 네. 맞춰드렸습니다. 가보시죠. 거기서 커피 드신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근데 어디에 있을 수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있지? 여기입니다! 와! 여기입니다! 와! 와! 이거, 와! 이거는 발코니. 와! 야, 이거는 정원. 어머, 이거 너무 상상 이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예쁜 정원을 만드셨구나. 네. 작은 정원을. 야, 너무 예쁘게 꾸몄네. 너무 예쁘다. 감동, 약간 살짝 감동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동했어요. 초록색 뷰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니, 저희 진짜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저래요? 어머. 어우, 여기 꽃 이름들도 다 붙여놓으셨어, 보니까. 이분 만나 뵙고 싶다. 되게 그 감성이 그러니까요.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꽃도 좋아하시나 봐요. 이걸 그냥 꺾어가지고 테이블 안에 탁 꽂아놓으면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이거 작품이야. 그리고 여기 방하고 거실에서 같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디서도 그냥 바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가 안방이었잖아요. 네. 그러네요. 바로 여기로 바로 나와도 되고. 네. 이게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네, 맞아요. 모든 세대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예, 특혜죠. 작게. 여기 아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 계약이 언제까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 가시라고. 권리금.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다. 어머, 진짜 집 보러 오신 분들처럼 지금 푹 빠지셨네요.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What's happening? Eating a bowl of cornflakes on a side of eggs on my plate, and I'll do the dishes right away. What a great way to start a day. 우리 남편이 사진 작가예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아니, 어디서 구입하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너무 이쁘다 이거. 저 거실 이렇게. 그림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림 너무 이쁘다. 리클라이너, 소파. 네.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 베란다 확장하셨나 봐요? 이게 원래 저희 입주할 때서부터 이렇게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쪽 보실까요? 예. 네, 여기. 예. 여기 작은 방에. 여기는 또 이렇게. 야, 여기 작품이. 이거 남편 작품이에요. 이게 다 작품. 사진이에요? 네. 여기 뷰도 여기 병원 뷰. 예, 여기 병원 뷰. 서울대학교, 분당 서울대학교 뷰. 네. 그러네요. 근데 시야가 뻥 뚫려가지고. 일단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병원을 딱 보고 있으니까 모든 생활에서. 예. 갔다 와서 너무 좋아요. 일단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병원이잖아요. 맞아요. 큰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이니까. 아, 좀 허기가 지네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오, 여기 회원 식당. 네. 여기 보시면 와, 메뉴가 와, 식당. 와, 일주일간의 아침, 점심, 저녁에. 와, 여기 그냥 뭐야? 엄청 크네. 외식하는 분위기다. 와. I'm waiting on my day to come. No champagne dinners, cause I can't pay the bill when we're out. 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어머. 와, 대박아. 기대 이상이야. 이쪽으로 오시죠. 어머. 와, 대박아. 기대 이상이야.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게 좀 있었으면 하는데, 아니 수영장이 이렇게 커요? 오, 여기 좋다. 와. 야, 어머니 수영하고 계시네. 예. 어머, 저 채광봐. 어머. 의원이. 아까 먼발치에서 대학병원은 보였지만 그러게. 이 건물 내에 구체적으로 병원이 있네요. 제가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1평형. 21평형은 아까 테라스가 네. 포함된. 아, 예. 보증금이 4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2인에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네, 2인에 230만 원. 그리고 24.5평. 예, 아까 두 번째 갔던 네. 예, 그 집인데요. 보증금이 5,6억 원대. 예, 5,6억 원대고 생활비는 2인에 240만 원입니다. 예.